즐거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활동, 남은 활동도 이제 시작이니까 파이팅 해봅시다, 우리. 아우, 좋습니다. 네, 맞아요. 아시아 씨. 저는 일단 애들도 말했지만, 저는 이 곡이 나오고 나서부터 너무 들려주고 싶었는데, 너무 전곡을 다 들려줄 수 없으니 내가 불러줄까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재질을 당해가지고 다 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좋은, 저희도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어서 완벽한 에버글로우가 될 수 있게 우리 포에버들도 같이 지켜봐주면 저희가 진짜 완벽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지켜봐 주실 수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앞에 공개가 된 All My Girls 네 번째 싱글 앨범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번 저희 앨범 All My Girls는 세상이 정의한 Good Girl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의 잃고 웅크린 채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모든 소녀들에게 바치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에버글로우에게도 오랜만에 컴백에 슬레이 해버리겠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수록곡 포함해서 오마마가 슬레이 그리고 맥니필 세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수록곡도 타이틀곡 슬레이처럼 에버글로우의 색깔을 가득 담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 좋습니다. 슬레이 해버리겠다. 야, 뭔가 엄청난 포부와 자신감 막 느껴지시죠? 그래서 타이틀곡 슬레이가 어떤 노래인지 이유씨가 설명해 주셔야겠어요? 네, 저희 타이틀곡 슬레이 방금 들었다시피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카리스마 있는 곡이에요, 여러분. 맞죠? 맞아요! 네, 저희가 퍼포먼스도 정말 멋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저희 슬레이 앞으로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앞서 4시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한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포인트 안무를 살짝 배워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또 포에버와 함께하는 포인트 안무 시간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맞아요, 맞아요. 좀 배워볼까요? 이제 포인트 안무가 이제 좀 이제 또 일어나서 일을 또 해야 되는데.